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윤여민 팀장과 어떤 두 가지 이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지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증시의 최근에 지지부진한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급 부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IPO, 여러 가지 악재가 섞이면서 새해에 바닥을 찍은 증시 시장인데요. 과연 이것을 이제 반등할 수 있을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좀 하락이 나올지 시장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여민 팀장과 함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러면서 2800선도 위협 받을 수 있다, 2800선도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가요, 요즘? 아, 참 나올 때마다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근에 그 대내외적인 변수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단 첫 번째로 나스닥이 지금 계속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퍼주에 어떤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좀 계속 힘든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그 미국의 어떤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어제까지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주식 일정 부분을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특히 이제 어저께까지 지금 이제 화요일 수요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청약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좀 러쉬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조 단위가 뭐 한 100조 이상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 IPO 특히 큰 대여가 상장하는 게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네. 이러다 보니까 수급에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증시에서 어떤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월 FOMC 관련된 어떤 경계감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완벽하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격리 기간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 생산에 좀 차질이 우려되지 않나 뭐 이런 좀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국내외적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좀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는 상당히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이슈들이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 이슈 관련돼서는 이제 끝났죠. 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어제부로 개인 청약 마무리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이 된 자금 중에서 이제 받지 못한 자금들은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돌아올까요? 내일. 그리고 월요일 날 어쨌든 또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상으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묶였던 돈들이 좀 풀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상장 후에 패시브 펀드 매수 수요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좀 화해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LG 에너지에 쏠렸던 이제 자금들이 이제 좀 스프레드는 이제 분산된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시중금리 관련돼서는 이미 두 차례 지금 세 차례까지 지금 연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얼마까지 지금 올릴 것인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네 번까지 올리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이미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정책이 어느 정도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FOMC도 결국 그런 얘기 좀 연장선일 것 같은데 세 차례든 네 차례든 이미 지금 계속 네네.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좀 조정을 미리 좀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을 보면서 좀 미국도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금리를 네.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제조업이 약간 흔들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 긴축으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항상 더 우려하는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이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 위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럼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익 수정치 지금 코스피 이익 수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가요? 봤을 때는 어떤 경기의 체감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투매 또 이제 반대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좀 동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어떤 좀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만 좀 2월, 3월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이런 구간을 좀 견디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